예, 시간이 이제 다 되고 그리고 자리도 이제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보고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위원회 예술기반본부장 오영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보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업무보고는 지난 1월 초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청년 예술가 대상 사업들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청년 예술가 사업에 대한 23년 업무 계획과 그리고 24년 개선 계획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찾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개선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점은 지속되면은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내년도 2024년도 예산 계획 수립시나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바로 답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 내부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한 후에 모두가 볼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업무 보고 진행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 말과 예술 인력 양성 부장의 업무 보고 후에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2부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은 대학 그리고 대학생, 예술단체, 문화재단 등과도 관련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연극 분야의 이훈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 업무 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그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그동안에도 예술 한국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사업 설명회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주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주가 돼서 위원회가 이미 짜놓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거나 또는 정해져 있는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대화를 나눴던 자리라고 하면 오늘은 영역이 없습니다. 이게 다만 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여러 워낙에 이제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되고 또 제대로 얘기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 사업 부서별로
이것을 한번 대국민 업무 보고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오늘 하는 것은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올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미 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올 사업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도 그 당장 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년 사업 계획을 또 저희가 바로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왕 이런 자리를 제가 그 많이 가져봤는데 현장에서 즉답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세미나를 하던 간담회를 하던 그 자리에서 답한 걸로서 다 끝나고 또 현장에서 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부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하실 범주가 있고 제가 답할 드릴 범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의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는 기획재정부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차원에서 그냥 즉답을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답 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을 드리도록 하지만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건의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주소를 남겨놓으면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 저희 홈피를 통해서 그 공개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답한 대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감시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업들을 통해서 또는 똑같은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모하고 또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들 해요. 근데 열심히들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할 때 보면 뭔가 현장에서는 늘 불평불만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질타를 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막상 와서 제가 또 와서 보니까 나름 우리 그 위원회의 직원분들도 애로점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자리 속에서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되게 되면 그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할 때에 아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었구나 또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훨씬 더 그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그 취지대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대국민 업무 보고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저희 창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저희 홈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홈피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도 지금 그 홈피를 통해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그 예술가의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현장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일도 정해질 거고 시간도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꼭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그 대화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게 내신 시간인 만큼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에 나와 계신 그 패널 여러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것은 그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고 또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조언도 했고 심사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먼저 전문 패널들 분이 분야별로 의견을 주시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그 쉽게 개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포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은 가능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좀 지켜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간담회나 세미나와는 달리 시간 제한은 안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끝난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라고는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그 의견, 여러분들 의견의 개진을 통해서 문화강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이제 네 번을 했고 오늘이 다섯 번째 업무 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업은 청년 대상 지원 사업들과 역량 강화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술인력 양성부 이재성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예술인력 양성부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부 예비예술인 지원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리는 청년예술과 무대예술 그리고 기획경영 행정이 다 예비예술인 지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예술인력 양성부는 저희 1992년에 시작한 무대예술 아카데미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하면서 2019년에 처음 생긴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까지 그리고 올해 시작하게 되는 예비예술인 지원까지 청년예술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과정형 프로그램인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 예술가들 그리고 무대 예술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기획 경영 행정 관련 인력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문화 예술 내일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rd.arco.or.kr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은 청년 예술가의 안정적 현장 진입을 위한 창작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만 39세 이하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비평부터 국내 발표 해외 진출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023년 분야별 지원 건수는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사업 예산은 2021년에 10억 원이었는데 2023년 올해 34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국제교류를 해외 진출 유형으로 통합을 해서 지원 체계를 좀 안정화했고요. 보다 많은 청년 예술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참여 인원에 따른 지원 규모를 선정하여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예술가 대상 통합 네트워크 및 교육을 하는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아카데미 차세대 열전은 차세대 예술가들의 리서치, 창작 워크숍, 통합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개별 창작 주제의 심화 과정을 거쳐서 향후 본인의 대표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품의 발표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6인에게 총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 아카데미는 상반기에는 연구생분들 개별 사전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의 이름으로 통합 네트워킹 및 교육을 운영하게 됩니다. 7월에는 창작 워크숍 주간을 통해서 개별 리서치했던 과정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차세대 열전이란 이름으로 최종 발표를 진행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앤솔로지를 발간하게 되고 이후에 상업 성과 및 공유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은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청년 예술가를 위한 성장 및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올해는 단계별로 보다 좀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세미나 특강을 통해서 예술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깨우는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가분들이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COP 운영 예정이고 올해 특히 달라진 점은 저희가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전용 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술가의 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 공간을 청년 예술가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원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청년예술 아카데미였고요. 이어서 무대예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대예술 아카데미는 92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저희 전통을 가진 아카데미고요. 무대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내외의 집중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진입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기술 인턴십 연계 교육 그리고 종사자 진입 인력뿐만 아니라 기획 경영 행정 관련되신 분들도 무대예술을 배우실 수 있는 찾아가는 아르코 무대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던 청년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사실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은 많은데 만날 기회가 없으셔 저희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에이프 캠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프의 APE는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지니어를 뜻하는 약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유인원을 발견하자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사진은 저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저희 교육시설 사진이고요. 2002년에 설립한 국내에서 유일한 교육만을 위한 무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대예술 아카데미의 2023년 주요 추진 방향은 첫 번째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 총 42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무대기술 인턴십은 입문자 115명에 대한 현장 적응을 통해서 이후 극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립니다. 찾아가는 무대예술 아카데미는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프 캠프가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2월에 올 2회째는 좀 더 확대되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정보 통합 플랫폼 문화예술 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나의 일로 삼아서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가 함께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교육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서 원스톱 교육 서비스, 그리고 유관기관 교육 통합 정보, HRD 인프라 및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 영역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추진 내용은 저희 hrd.arco.or.kr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 50건, 그리고 온오프 브랜디드 교육 10건 진행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활동 경력 3년 미만의 스텝 1부터 활동 경력 15년 이상의 스텝 4까지 저희가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예술인 지원입니다. 올해 2023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예비 예술인이라 함은 저희가 만 29세 이하 예술인으로 예술대학 대학원생과 그 외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는 동일 연령대의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예비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은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예비 예술인에게 창작, 실현,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멘토링, 아카이빙, 향유, 일자리, 창업 등 성장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력, 그리고 현장 경험, 그리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서 3월 29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올해 추진을 하게 되고요. 지원 예산은 총 55억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사업 설명회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4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지원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올해는 예비예술인 지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합해서 약 50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비예술인 55억, 청년예술가 50억 두 단계로 청년예술가를 모두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원 목표 및 방식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는 창작 중심으로 단연도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뭐 청년 예술가분들의 대표작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기획서 중심 심의로 인해서 도전적, 실험적 시도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는 성장 중심으로 2년제 지원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가분들이 개별적인 비전 및 목표에 따라서 자율적, 자기 주도적 성장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예술 아카데미 및 문화예술 내일 관련해서 24년에는 특히 무대예술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특히 21년부터 22년 사이에 예산이 3배 이상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증가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예술 현장 트렌드 및 현장 수요에 발맞춘 교과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고요. 당연하게도 저희 수강생 편의 및 만족도 제고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예술가와 청년기술자의 만남인 에이프 캠프가 저희가 작년에 해외 리서치 트립 연계 등 되게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계속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축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축적된 청년예술가, 엔지니어, 기획자, 해외 및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발족을 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생겨나온 아이디어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금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획 경영 행정 플랫폼 문화예술 내일은 저희가 실질적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기관 회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저희가 직접 제공해드리는 문화예술 전문가 코스의 교육을 내실화하려는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예술 인력 양성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희 사업 저희가 개선 방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은 의견 주시리라 믿고요. 네, 또 저희가 또 개선을 위한 개선을 안 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점 지속해야 될 점도 잘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청년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서 이제 보편적 지원부터 출발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저희 지금 현재 새롭게 올해 시작되는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극장의 스튜디오가 좀 개방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미래를 위한 사업 준비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좀 그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저희 벽지에 있는 개발원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좀 서울에서도 같이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그 예술가의 이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쪽에 그 공간 하나를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무대 기술에 대한 실습 교육은 이제 그 극장하고 똑같은 이제 그러한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 벽지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습이 아닌 또 중요한 그냥 일반적인 실습이 동반하지 않는 교육들은 저희들이 예술가의 집에서 오래 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떨어지는 지원 신청서에 대해서 피드백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 수렴해 보면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떨어진 이유라도 좀 알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수 검토제라고 해서 일단은 심사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일단은 코멘트는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저희 내부의 이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제 코멘트가 이제 그 피드백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또 저희들은 예술가 분들에 대한 상처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분들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생 가능한 풀 생성을 위한 이제 장기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의 하나로 이 대관료가 이제 무지 그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란으로 공공극장을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나의 이제 간접 지원 쪽으로 좀 많이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올라온 게 그 온라인 유통 환경의 자생력 마련 방안으로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분야 사업에 예술가들의 작품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도 자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병국 위원장님의 의견과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쪽의 답변은 저희들이 그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장님이 또 이제 여기서 급작스럽게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시게 되면 또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이 또 되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님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오늘 1부의 현장 업무 보고는 일단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 전에 그 정병국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어땠어요? 좀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근데 속 시원하게 답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답은 일주일 내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으로 그 질문을 건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이제
50주년이에요. 50주년인데 50년 전인 지난 1973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50년 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예요. 지금 100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 놀라운 거는 그 시대에 300불 시대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문화진흥을 위해서 문화진흥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문화진흥기금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가장 그 뭐 얼마 전에 영국으로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김수근 선생을 통해서 저 아로크 미술관과 아로크 극장을 지을 수 있었을까?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진흥원이 출범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획을 하고 10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저런 걸 보면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오늘날 그래도 문화에 있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문화강국 소리를 그래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좀 아쉬웠던 게 부석 안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굉장히 존재를 해요. 이게 내 영역에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서별로 전부 다 플랫폼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선정되어서 작품을 했고 결과 보고서를 내면 그걸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작품들이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결과들이 그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늘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해외 시장을 그 겨냥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영문 버전으로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50주년이 돼서 그 뭔가를 해야 돼서 백서를 만들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백서 만들면 잘 안 읽잖아요. 엄청나게 돈은 들여가 투자를 해가지고 두꺼운 책은 만들어내는데 장식품으로 끝나는데 이 시대에는 그 백서도 온라인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를 그 했던 일들을 거기다 다 아카이빙 하듯이 전부 다 실어보자라고 해서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정이 돼서 작품 결과 보고서가 올라오고 작품도 그 이 모니터를 통해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해서 그 자체가 그 플랫폼이 마케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번 50주년 저희가 기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50년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건가 하는 그 기틀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의견들 한번 저희들이 수기해서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철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하산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있을 현장 업무 보고를 안내해 드리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 보고는 예술극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일 월요일 날입니다. 2시에 이곳 대학로 예술극장 시어터 카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는 마치고 약 한 3분 뒤에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예비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1부 때 인사드렸던 예술인력 양성부장 이재승이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을 것 같아 기다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1부의 내용이 이 예비 예술인 지원을 받은 이후에 이 예비 예술인들의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더 감사드려서 아마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현장에서 또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예비 예술인 지원 2023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비 예술인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만 29세의 예술인으로 예술대학원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그 외에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는 동일 연령대를 포괄하는 분들을 예비 예술인이라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이나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이 대부분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사업 목적인데요. 예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 현장 경험 기회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생겨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예술대학교 학생들의 예술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술대학 살리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예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예술위원회도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청년 예술가 지원이 사실 만 39세 이하이기 때문에 20대 분들도 다 재학생들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원 신청을 하시면 거의 되시는 재학생분들은 없으셨어요. 22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비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 준비하면서 여러 자문을 거쳤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은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니면 뭐 예술 교육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이 너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래서 현장과 그 교육 훈련의 간극을 좀 메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극을 메워주는 각종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내용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예술가 예비 예술인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줌에 있어서 예술대학 단독이라든지 예술단체 단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예비 예술인의 성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야 그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잡은 것은 그냥 읽으면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가단체들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예비 예술인에게 창작, 실현,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멘토링, 아카이빙, 향유, 일자리, 창업 등 성장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등이 많이 나옵니다. 등. 그래서 사실 예비 예술인의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장르도 다양하고 활동을 원하는 분야도 다양하고 뭐 학생 그 예비 예술인의 수준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저희 일반적인 기존의 지원 사업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형식이 좀 정해져 있음에 반해 저희는 많은 부분 다양한 저희의 환경을 다 수용할 수 있게 좀 열려져 있는 사업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세 번째는 성장 및 확산과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 사업 주체라든가 경험의 종류라든가 성장 및 확산의 종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하실 수 있게 사업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음악, 국악, 다원예술 등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 장르가 지원 분야가 되겠고요. 물론 대학교 예술대학에 당연히 숫자도 많고 전공 분야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다원예술 등이라고 되어 있듯이 그런 지원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 후에 2차 PT 진행 예정이고요. 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이 나라 도움 사용하는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5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 유형 첫 번째는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 유형 두 번째는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 저희가 수혜 대상은 예비예술인으로 동일하고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 예술대학, 사업 유형 1번은 예술대학, 사업 유형 2번은 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예술대학 대학원 내의 예비 예술인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이 사업 목적이 되겠고요. 사업 유형 2는 예술단체 주관의 예비 예술인 발굴 및 참여 사업 이후의 성장 확산 프로그램을 제공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 예술인 정의는 유형 1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술대학, 대학원 재학생이 되겠고 혹시 탁과생도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협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2억 원이고요. 사업 유형 두 번째 예비 예술인은 만 29세 이하의 예술인으로 예술대학원생 포함해서 그 외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는 동일 연령대를 더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형 2는 예술대학생 플러스 그 외에 29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형 1번 먼저 쭉 설명드리고 이어서 유형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 대상은 예비 예술인이지만 지원 신청 주체는 예술대학이 되겠고요.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원이 예술대학 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의 다양한 현장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현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성장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추진 형태를 예시로 잘 제공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형태를 좀
8가지 정도 예시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단지 예시일 뿐이고요. 이게 심의 기준이나 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예술대학원의 어떤 학생이 B공연단체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학교 밖의 어떤 공연장에서 발표를 하는, 그래서 뭐 공연 현장 실습함에 있어서 학사 연계가 되면 바람직하겠고, 공연장도 학교 바뀌면 더 바람직하겠고, 이후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교과목 개편에 반영이 되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술대학의 뭐 두 예술대학이 이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A 예술대학의 학생과 뭐 지역 같은 지역 내일 수도 있고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비예술대학의 학생이 함께 공동 창작을 하면서 뭐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뭐 작업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뭐 새로운 공간에서 발표를 하거나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서 이런 공동 창작을 계기로 어떤 청년 단체를 결성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한 학교의 예술대학 출신들이 재학생들이 어떤 지역의 레지던스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레지던스를 지원하는 어떤 지역문화재단의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레지던스를 하면서 구상했던 작품을 그 지역 공간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예술대학은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장기적인 교과목 개편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삼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떤 예술대학들이 이제 한 세너 군데가 이제 합쳐져서 A예술대학 외에 또 B예술대학이나 C예술대학에 있는 공간에 뭐 순회 공연이라든지 순회 전시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생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술대학 학생이 요즘 이제 뭐 재단들의 많은 예술 사업들이 있잖아요. 창작 사업도 있겠지만 향유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도 해서 좀 이렇게 수업 대신해서 어떤 재단 사업에 참여해서 그것을 계기로 뭐 지역의 청년 문화 단체를 결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델들. 그리고 6번, 7번, 8번은 이제 창작이 아니라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축제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7번 같은 경우에는 무대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극장에서 실습을 하는 모델,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재단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는 이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유형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예시일 뿐이고요. 이 안에서 뭐 보통 두 개가 엮인 것도 있고 다섯 개가 엮인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뭐 두 개가 엮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엮일 수도 있고 이건 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라는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 대상은 예술대학 혹은 대학원 중심의 콘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 소속된 산학협력단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콘소시엄 예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들이 가능하게 이런 예시들을 구현할 수 있는 대학원 외에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연구기관, 공연장, 전시장, 출판사, 기업 후원, 타 대학, 민간예술단체를 다 총망라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개인 및 단체의 단독 신청은 불가하고 여러 단체와의 콘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동일 대학원 대학에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과가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대 두 건까지 선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 책임자로 참여하는 동일 대학
대학원 소속 지도 교수는 다른 과제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 사업 책임자의 책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 신청 불가로 되어 있고요. 위탁 용역 기관과의 콘소시엄은 불가합니다. 콘소시엄은 말 그대로 파트너십 협력이고요. 위탁 용역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하청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인 대학원의 교내 단체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도 불가하고요. 교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콘소시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콘소시엄을 주관하는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고 모든 정산 의무도 주관을 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정산 의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좀 약간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필수 수행 요건과 중점 수행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참여 예비 예술인의 비중은 전체 참여 인원의 90% 이상을 필수 수행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 예비 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필수 수행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여 예술인, 예비 예술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볼 거고요. 저희가 사업 수행 관련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킹 평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참여 예비 예술인의 처우라든가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중점 수행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의 목적들, 지향들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정규 교과 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 참여도 제고, 그리고 현장 경험의 질적 수준 확보,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 서울의 지역 대학의 주도성 및 참여 비중, 그리고 지역 내 혹은 서울 지역 간 등 복수의 대학의 협력 및 자원 공유, 콘소시엄 소속 단체의 연계 체계성 및 실질적 참여, 그리고 향후 정규 고과목 반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수 수행 요건은 당연히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중점 수행 방향은 뭐 필수는 아니지만 심의 시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함에 있으셔서 콘소시엄을 설정을 한다거나 사업 계획을 기획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술대학이 아닌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모를 통해 다양한 예비 예술인을 발굴 참여시키는 공모전, 경연대회, 페스티벌, 오픈콜, 워크숍 등의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 연계 프로그램, 멘토링, 국내외 연수, 차기작 발표, 네트워킹 등과 확산 연계 프로그램, 아카이빙, 관객심사, 작품 판매, 향유, 성과 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모전, 경연대회, 페스티벌, 오픈콜, 워크숍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후의 성장 연계 프로그램과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장 연계와 확산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뒤에 저희 평가 고려 사항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추진 형태를 또 예시로 한 8개 정도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예시일 뿐이고 심의 기준과는 심의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의 개수는 물론 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어떤 예술단체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원 뭐 100명 정도의 어떤 뭐 예비 예술인을 선발을 해서 뭐 이후에 멘토링을 지원을 한 후에 관객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명을 만약에 선정을 하면 그 10명이 어떤 외부 어떤 극장과 미술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것을 아카이빙한 후에 그 선정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 뭐 이후 후속 발표를 지원하면서 뭐 바라건대는 뭐 재단이나 기업의 후원까지 받는 것을 예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A 예술 단체에서 뭐 공모해서 예를 들어 뭐 출판사의 공모에 어떤 단체에서 한 10명 정도의 문학 작가를 선발을 하면 이후에 예비 예술인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뭐 해외 어떤 연수 그리고 그 작품을 출판을 하는 뭐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스티벌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 대상에 선발이 되면 어떤 기업의 협찬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뭐 바라건대는 방송이 되는 것까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어떤 예술 단체에서 예비 예술인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면 어떤 비예술대학의 교수진이 멘토링을 하고 그 예술대학의 연습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장을 지원을 해서 다른 미술관 극장에서 발표를 하는 그리고 이후에 이 예술가 예비 예술인에 대해서 또 어떤 대학에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뭐 이런 유형이 되겠고 다섯 번째 예시는 예술 단체와 요즘 또 많이 있죠 청년 예술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예비 예술인들 간에 그리고 예비 예술인 아니면 예비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 간의 네트워킹을 매개 해주고. 지역 내 신규 청년 예술 단체를 결성을 한다든지 하는 예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년 예술 단체 아무래도 청년을 잘 아는 청년 예술 단체에서 예비 예술인을 이나 예비 청년 예술인 간의 네트워킹을 하고 어떤 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유휴 공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곱 번째는 어떤 지역 간의 또 이 지역의 예술단체와 저쪽 다른 지역의 예술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공모해서 예비 예술인 선발해서 네트워킹 진행하고 한 지역만이 아니라 좀 전 지역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술단체, 문화재단, 극장, 미술관이 다 모두 협력해서 지원 대상 선발해서 관객 심사, 선정, 멘토링해서 발표 이후 후속 활동 지원까지. 그래서 사실 이건 다 예시일 뿐이고요. 사실 9개, 10개, 11개, 12개도 많고 1-1, 1-2, 1-3, 뭐 2-2, 상당히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두 번째의 신청 대상은 공모전,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콘소시엄입니다. 콘소시엄은 민간예술단체 외 한 예술단체 외에 타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예술대학원, 대학, 공연장, 전시장, 출판사, 기업 후원 등 앞에 예술대학의 콘소시엄과 유사하지만 주체가 민간예술단체여야 하고요. 저희가 공모 공지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 단체 중에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가 대표로 있는 청년예술가 단체는 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유형일과 같이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만 가능하고 위탁 운영 용역 기관과 컨소시엄 불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 예술 단체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비 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있거나 예비 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는 예술 단체여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발굴 사업 발굴이라든가 참여라든가 라는 게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사 관련된 사업 실적이 있으시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 서류는 대학 지원 유형 1과 마찬가지로 발굴
주관하는 민간예술단체 한 곳에서 총괄하시게 되고요. 정산, 뭐 결과 보고 모두 그 주관 민간예술단체에서 다 하게 됩니다. 필수 수행 요건은 앞서서 유형 1이 참여 예비 예술인이 전체 참여 인원의 90%였는데 예술단체는 80%가 되겠고요. 동일하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채우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필수 수행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점 수행 방향은 예비 예술인 1번 그 예술대학과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먼저 예비 예술인을 일단 발굴을 하는 예술단체에는 예비예술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기반으로 한 예비예술인의 선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연수, 후속 발표, 네트워킹 등 성장 연계 프로그램의 충실성 그리고 이건 앞서와도 비슷한데 서울 외 지역단체 및 지역 예비예술인 참여 비중 그리고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그리고 예비예술인 간 아니면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중점 방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관객 참여 심사, 작품 판매, 성과 공유 등 확산 연계 프로그램의 충실성을 심사에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수 수행 요건이나 중점 수행 방향 모두 유형 1과 유형 2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예술 단체가 잘 협력을 해서 예비 예술인에게 질적으로 좋은 경험을 가능한 많은 예비 예술인에게 제공을 하고 그 경험이 성장과 확산에 연계되는 프로세스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지향 저희가 이 사업이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이 목적하는 지향에 가장 적합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시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는 저희가 3월 29일에 마감을 하고 4월에 서류 및 PT 심의해서 4월에는 결과 발표를 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빠르고도 좀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예비 예술인이 최종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예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평가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이후에 성과 공유회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1부는 되게 짧게 했는데 이번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최대한 답변 드리고 아까 저희 뭐 일부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개별적으로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그 캡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뭔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까 했는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마다 뭐 장르마다 아니면 또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시를 하진 않았고요. 실제 저희가 들어오는 신청서에서 그걸 다 기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질적 양적인 경험과 예산 내역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을 이제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고요. 그 교과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는 단년이 아니라 단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단년으로 가면서 교과목 개편을 뭐 올해 실적이라기보단 그 계획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것을 학교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과목 개편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증빙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예비 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의 이 유형의 경우 민간 예술 단체 플러스 문화재단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신청 주체로 참여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문화재단은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 주체는 민간 예술 단체고 문화재단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예술인 참여 프로젝트 실적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있으신지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대학은 아니지만 문화 관련 학과랑 매칭이 가능한가요? 뭐 글로벌 예를 들어 뭐 이런 컨텐츠 학과 주셨는데 뭐 매칭은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유형 1, 유형 2에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 유형에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유형 1은 예술대학이고 2는 단체고 물론 유형 1의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민간단체가 유형 2의 민간단체 주관단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가능은 합니다. 단 저희가 중복에 대해서는 아까 대학 유형의 중복 두꺼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복에 대해서 기준은 없지만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중복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청요건 유형 1에서 대학 플러스 대학원 플러스 문화재단도 가능한가요?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1에서 진행한 내용이 학제 개편에 반영될 경우 현재는 외부 공적 자금으로 프로젝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는 이 예산을 학교와 컨소시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아 저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네. 네. 네, 이 뭐 향후에 뭐 예산은 네.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 다른 뭐 이런 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프로젝트와 뭐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술대학만의 좀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1에서 학교 전임 교수의 개인 단체 초빙 교수 겸임 교수의 단체와의 협업은 가능한가요? 아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 규정 그 요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저희가 이 현장 경험의 좀 효과성 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2에서 예비 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뭐 예비 예술인 참여 유형 2에서 참여 실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정기 오디션 통해서 작품 올리는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얘기하는 참여에는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혹시 이 부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2의 경우에 예비 예술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단체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예비 예술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재학생 중에 29세가 넘는 학생이 있다면 네. 이 부분은 네 아까 저희가 재학 그 80% 90%까지 또 10%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가 뭐 되게 중요 크리티컬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상 질문 답변 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 2023년 신규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모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정말 예비 예술인 분들에게 좋은 좀 기회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이걸 또 같이 주관을 하시는 예술대학과 예술단체 분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희 담당자에게 담당자 저희 서한생 과장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서한생 과장이고요. 박수 소리가 좀 너무 작으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인데 네, 저희 담당자고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